안녕하세요. 낚시놀이터 TV 안중호입니다. 예, 도로로 세트 낚시, 예, 떡밥 배합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로거든요. 우동 세트가 아니고. 그래서 오늘은 지보용 떡밥 배합법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만들어 놨는데요. 맨 처음에 입전이라고 있습니다. 마루키에서 나오는 입전이 있어요. 요거 50cc 반컵이죠. 예, 그냥 반컵으로 50cc 반컵이고요. 그리고 예, 도로 수임이 요게 있습니다. 요거를 이것도 50cc. 이걸 50cc 먼저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세트 건이라고 있거든요. 세트 건. 이거 세트 낚시할 때 쓰는 겁니다. 주로. 그래서 요거는, 요건 100입니다. 한 컵. 100cc. 요거하고 물을, 한 컵 반을 넣고 먼저 비벼놓습니다. 비벼놓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를 불립니다. 예, 불리면 굉장히 질겠죠. 한 컵 반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지른 상태에서 5분에서 10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세트용, 네, 세트용 바라케가 있어요. 요거 한 컵, 100cc입니다. 요거 한 컵.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요거 기본이죠. 세트업 들어가고, 세트업 100cc하고. 여기까지는 하고, 그 다음에 요,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마르크 파우더 베이터라고 있어요. 그거를 그냥 한 컵을 넣으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저는, GTS 한 컵하고, 100cc요. 그리고 카쿠신. 키쿠신인가 카쿠신인가 이름이 헷갈리네요. 그리고 요거 100cc. 그 다음에 이제 바라케 마라고 있어요. 요게 이제 나중에 다 배합을 하고 나서 물론 한 컵이나 두 컵을 처음에 넣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잘 풀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요걸 좀 더 넣고요. 아니면 좀 잘 뭉쳐지고 저기 하게 좀 덜 풀어지게 한다. 그럼 이건 좀 안 넣으셔도 되고, 바라케 마는 그럴 때 사용합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요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요거를 지금 손가락으로 한 30번 정도를 휘저어가지고 보슬보슬하게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거든요. 예, 이런 상태로 하면은 이제 요게 집어용이 됩니다. 윗바늘에 바는 거군요. 오늘은, 예, 윗바늘은 이제 지금 도로로 세트 같은 경우는 윗바늘은 한 8cm, 7cm에서 10cm 사이로 짧게 합니다. 바늘은 7, 8, 9호로 하고, 바늘이 좀 크죠? 그래서 이제, 지금 떡밥을 좀 크게 말아야 돼요. 집어용으로. 위에서 흘러내리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쪽에 도로로 세트용으로 나온 마르크에서 이게 희게도로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해초류인데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안에가 이렇게 다 말라 있어요. 이렇게 다 말라 있는데 요게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약간 좀 그 매생이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요거를 물속에다가 이렇게 좀 담가 놓습니다. 이렇게 접시 같은 걸 준비하셔가지고요. 이렇게 물속에 담가 놓으세요. 그럼 물속에서 풀어지면서 바로 이제 이렇게 해초류 이제 바로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예,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바로 예, 녹습니다. 그 상태에서 예, 지금 목줄을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윗줄은 지금 길이가 8cm로 제가 했어요. 그리고 바늘은 8호고요. 예, 그래서 집어제를 위해 달 거거든요. 그래서 달고 밑에는 예, 18cm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늘은 5호 바늘을 달았고요. 예, 바라다 바늘입니다. 그리고 이제 윗바늘에 집어제를 예, 아까 만든 집어제를 뭉쳐서 예, 달아줍니다. 예,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예, 너무 꽉꽉 하지 마시고요. 풀어줘야 되니까, 물속에서. 그러면서 풀어서 쭉 흘러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뭉쳐가면서, 예,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예. 예, 이렇게 해서 만드신 상태에서 예. 그 다음에 아랫바늘은, 좀 전에 지금 물에 담가놓은, 도로로를 이렇게 훌치기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훌치시면 저렇게 쭉 걸려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게 길이가 꽤 길게 올라오면 막 어쨌든 20cm까지, 10cm, 20cm 막 쭉 늘어나요. 그래서 아랫바늘을 그 우동 세트 할 때보다는 좀 짧게 합니다. 우동 세트는 막 40cm까지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한번 투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렇게 하시면은 세트 낚시가, 도로로 세트 낚시가 된 겁니다. 예. 예, 그러면서 지금 제가 오늘, 다태사소이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태사소이는 다태, 새로라는 소리거든요. 사소이. 뭐, 깨어내다. 아니, 뭐, 유혹하다. 뭐, 이런 일본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세로로 유혹하다는 거예요. 위아래로 움직이게 해가지고, 이제
떡갈비 왔다 갔다 하니까 붕어를 유인하는 거죠. 예, 그런 방법으로 하는 건데 지금 예 그리고 지금 떡밥 무게로 인해서 지금 목내림이 쭉 되거든요. 아까는 지금 두목에 걸렸는데 조금 더 떡밥을 크게 매면 떡 이 찌가 완전히 물에 잠길 때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시 내가 요거를 살짝 낚싯대를 치켜 들어가지고 찌가 여기 수면에 있잖아요. 이게 들어갔다가 들어갈 때쯤 돼서 다시 살짝 들어줍니다. 너무 많이 들지 마시고요. 그래서 다시 찌가 몸통 걸릴 때까지 딱 하고 다시 또 쭉 내려갑니다. 그거를 이제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세 번 정도, 두세 번 정도 했을 때 정도 돼서 떡밥이 떨어지면은 딱 그게 알맞았다고 그래요. 떡밥 배합이. 그러니까 그 다태사유서 하실 때, 그거를 그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찌가 수면에서 내려갔다가 다시 싹 올려주고, 그래서 몸통 정도에서 딱 걸리, 그 정도만 올려주시면 되니까 한 20cm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들었다가 또 싹 내려가면 또 다시 올려주고. 그래서 이게 약 올리는 거죠. 붕어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예, 그런 게 다태사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여기서 하려고 그러는 거는 지금, 예, 초친, 도로로 세트 낚시에서 이제 다태사소 일을 한다. 뭐, 이렇게 지금, 예, 좀 복잡하죠. 일본어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 그래서 지금 낚시를. 예, 지금 같은 경우는 도로로를 이렇게, 예, 훑었는데 거의 20cm도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긴 줄을 그렇게 길게 안 쓰고 한 14cm에서 18cm 정도로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짝, 예. 예, 지금 찌가 자리를 이렇게 잡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잡고 지금 목내림을 조금씩 할 겁니다. 지금 무게가 있어서. 목내림으로 쭉 내려가다가. 지금 서서히 내려가고 있어요. 조금씩. 예, 그래서 찌가, 지금 떡밥을 약간 작게 말았더니, 지금 한 두세 목 정도에 걸리네요. 예, 요거는 아직, 예. 예, 떡밥을 좀 크게 말고요. 예, 요쪽에는 도로로를 훑치듯이 바늘로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하시면은, 예, 바늘에 붙어서 이렇게 쭉 옵니다. 어렵지 않아요. 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거 너무 크게 말았네. 너무 크게 됐네요. 일단 좀, 예, 약간 조절을 해주셔도 되고요. 손으로 띄어서, 예, 이렇게 해서, 예, 이 상태에서 떡밥을 이렇게 길게,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투척을 하면은, 이렇게, 예, 그리고 마지막에 찌를 한번 이렇게 털어주시면은, 예, 치어 같은 게 좀 달아납니다. 겁을 먹고. 그리고 찌가 자립을 하면서, 예, 목내림이 천천히 되거든요. 예, 지금 아주 서서히 내려가고 있어요. 여기가 수심이 많이 깊은 곳이 돼서 예, 천천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예, 지가 서서히 목내림이 되고 있습니다. 예, 서서히 내려가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 이걸 지금 다 내려갔죠? 그 상태에서 살짝 들어가지고 이렇게 몸통까지만 보이게 해주고 다시 내려줍니다. 예, 또 서서히 내려가죠. 지금은 조금 예, 또 내려갔습니다. 그 상태에서 또 다시 살짝 올려 들어줍니다. 예, 근데 지금 벌써 다 떡밥이 떨어져가지고 예, 이렇게 되거든요. 한 두세 번 이렇게 지금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직 안 떨어졌다는 소리거든요. 그 상태에서 또 다시 살짝 올려줍니다. 예,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서너 번에서 이게 떡밥이 다 떨어지게 떡밥을 배합하는 게 좋다고 그러는데 아직 안 떨어졌나 봐요. 지금도 또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살짝 이거를 들어줍니다. 아우, 바람이 좀 세게 불어가지고. 예, 요런 식으로 하면 이게 다태사소이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예, 물고기를 유인하는 거죠. 예. 예, 서서히 목내림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찌가 안 보일 때쯤 됐을 때 이렇게 살짝 들어줍니다. 예, 이렇게 요 정도 몸통만 살짝 보이게요. 그리고 또 다시 또 내려가죠. 예, 또 찌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목내림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살짝 올려서 많이 올리지 말고요. 예, 요 정도 몸통이 보일 듯 말 듯하게 이렇게 해서 한 서너 번 정도를 했을 때
이제 떡밥이 다 떨어지면 딱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 더 이상 안 내려가면은 이제 일곱 톱목에 다시 걸리면은 이제 떡밥이 다 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안 떨어져가지고 예, 지금 계속 목내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저런 과정에서 이제 입질이 오겠죠. 이제 그렇게 살살 올려줍니다. 아, 지금 예, 걸렸네요. 바로 예, 와 역시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낚시를 하시면 되는데요. 세트 낚시 요거 매력이 있습니다. 예, 도로로 이렇게 예, 오 지금 아주 센 놈이 걸린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올라오고 있네요. 예, 예, 이렇게 해서 예,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예. 아유, 낚싯줄 벌써 이미 다 풀렀습니다. 아유, 근데 옆에서 막 옆구리에서 피가 나네요. 많이 잡았다 놨다 했던 붕어인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예, 어유, 예, 예, 손맛이 아주 좋네요. 예, 이런 식으로 낚시하시면 되거든요. 예.